번호와. 번호와. 다 함께 다시. 번호와. 번호와. 네, 반갑습니다. 맞나요? 네, 잘하셨어요. 아, 제가 처음 해서 너무 어색하네요.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네. 자, 우리 2022년도 첫 방송입니다. 오늘 네. 첫 방송은 엄청난 오카리나계의 엄청 유명하신 분. 제가 일명 오카리나계 엔니어 머리꼰의 권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권혁 선생님, 간단히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절대 엔니어 모리꼰의 이름은 꺼내지 마라 제가 얘기했는데 네. 결국 또 네. 꺼내네요.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오카리나 연주자 권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또 너무나 유명하고 퀄리티 있는 번개탄 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네. 하여튼 뭐 번개탄 TV 한 시간 한 반 정도 되나요? 그렇죠. 네,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또 즐겁게 한번 오카리나도 불고 또 하나님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권 선생님 어디서 오신 거죠 지금? 저는 부산에서. 아 부산에서. 네.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사실은 권 선생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네. 사투리를 좀 잘 안 쓰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사투리도 잘 쓰는데. 네. 그런데 네. 놀라운 거는 권 선생님이 서울 사람이라는 거. 저 오늘 네.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때까지 서울 남자였죠. 네. 서울 남자. 네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네네네. 예, 지금은 부산에 계시는데 사실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카리나 하면 권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 선생님 곡은 거쳐가야 되는. 곡이 기본. 곡이 쉬우니까. 아 쉬운데 사실은 그냥 이 쉽다고 표현하신 겸손하신 거죠. 예, 그래서 뭐 오카리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또 많이 공개탄 우리 식구들 들어와 계시는데 네네. 아마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권 선생님의 어떤 이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댓글 보시면 벌써부터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정계화 선생님 오카리나 정계화 선생님 아시는 분인가요? 정계화 선생님이 네. 그 아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행이라는 곡을 드린 그 분이에요. 아~ 음반을 제 곡으로 내신 분이에요. 네네네. 오카리나에게 스타 권 선생님 오셨다고 아. 딱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 저희 패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저렇게 자 벨라 우리 선생님 또 들어오셨고요. 여주에 계신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다음 임경 아 아, 임경원? 네, 임경원 선생님. 네, 들어오셨고. 엄지영 선생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우와, 다르신데. 최윤중 선생님. 자, 최윤중 선생님은 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최윤중 선생님 아마 화면을 크, 이렇게 막 꽉 차게끔 아마 이제 그 네. 무비. 그렇죠. 뮤직비디오로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오은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아마 또 오은수 선생님 또 기회가 된다면 번개탄 TV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이병구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아, 병구 형 고마워요. 이야,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많이 제가 병구 형이 네. 그 번개탄 TV에 두 번 출연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형하고 두 시간 특별, 동안 특별 과외를 특별 과외를 받아서 번개탄 특별 과외를 네. 받고 오신 우리 네, 병구 형이 또 막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아 이렇게 해라. 본인 방송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네.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저한테 막 코치를 해주셔서 제가 뭐 또 감사히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병구 선생님의 특별 과외를 받고 오신 네. 권영 선생님 방송 오늘 어떤지 한번 기대를 네. 한게 해보겠습니다. 습니다. 크레센도 우리 오산의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퍼플라임 선한나 선생님 네. 아, 방송 그때 저분도 제 선배님이시죠? 먼저 출연하신 번개탄 선배님. 번개탄 선배님. 자 번개탄 선배님이면서도 번개탄 이제 출연자로서 가족. 아 그렇죠. 되신 거죠. 아. 선배님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아 좋습니다. 아 김재종 선생님도 들어오셨나 봐요. 네네. 김원 효정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김효정 선생님 또 선배님 또 들어오셨네. 아 선배님 오늘 오늘 뭐 번개탄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예. 자, 저 최재경 선배님도 들어오시네. 아, 또 선배님 또 최재경 선배님 들어오셨네. 예, 김미경 선생님. 네. 네, 꿈의 오카리나 김미경 선생님 네네.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부산에서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 또 이 음반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네. 댓글 다시는 분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어떤 곡이었죠? 아, 그 무비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영상 소개를 잠깐. 첫 곡이 네. 봄바람 맞으며라는 곡인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 싱글 음반으로 먼저 냈던 곡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봄바람을 맞을 때 그때 제가 한창 약간 그 재즈 느낌을 조금 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뭐 크게 이렇게 뭐 성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재즈였나요? 느낌만. 느낌만. 아, 저 왜냐면은 이제 좀 약간 피아노 선율이 네. 재즈처럼 연주를 해달라.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크게 네. 이렇게 뭐 인기를 끌지 못했던 곡이에요. 아, 저만 몰랐던 재즈 음악을 아, 여러분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첫 네. 오프닝 영상을 봄 바람 맞으면 네, 예. 역시 우리 권영 선생님 직접 작곡하신 거죠. 네네네. 아, 저, 오늘 방송은 여태 이제 게스트 분들도 좋은 어떤 방송도 많이 이어졌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권혁 선생님이 직접 지은 곡들로만 방송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 이런 방송은 아마 권혁 선생님 말고는 가능하지 않은 방송 될 것 같습니다. 올 부끄럽네요. 이 전체 방송을 자작곡으로 물론 이제 찬송가는 편곡이 있지만 네. 온 본인 직접 한.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오카리나의 엔니오 모리코네. 그 말을 좀 안 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방송으로 이제 굳어졌어요. 권혁 선생님의 닉네임은 오카리나의 엔니오 모리코네. 아, 여러분도 엔니오 모리코네 아시죠? 이 영화 음악의 세계적인 거장. 예, 그래서 오카리나의 거장이에요. 거장. 세계적인 거장. 예, 우리 권혁 선생님. 자, 기대합니다. 자. 이 오늘 방송이요. 사실 이런 식이군요. 예, 예, 좀 어설픈 네. 방송이. 네. 자, 근데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권혁 선생 온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간사님들이 네. 지금 며칠째 지금 고생하셔가지고 네. 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권혁 선생님 스타일 같아요. 깔끔하고 정갈하고. 아니요, 그 전에 제가 네. 방송을 봤을 때 그 아, 네. 전 것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뻤는데 네. 조금 더 고급지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괜찮죠? 아, 너무 좋은데. 아, 그래서 앞으로 네. 번개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네, 네. 또 좋은 분들 있으면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좀 다음 곡을 한번 직접 라이브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그 곡 순서를 제가 1집부터 이제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왔던 1집부터 뭐 다른 분들하고 콜라보하는 음반까지 순서대로 한 곡씩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집 1집이 제 여행 가는 길 1집이 그 들어있는 곡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신 곡들이 많아요. 뭐 소평선 저너머엔 제주도 가는 길 뭐 사랑한다면 야생마 뭐 이런 곡들이 들어 여행 가는 여행 가는 길 1집 되는 여행 가는 길로 제가 엄청난 음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방송에 나오는데요. 특히 저는 직접 봤어요. 1박 2일에 제주도 네네. 이 편이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우리 권혁 선생님 직접 작곡한 수평선 저너머에 라는 곡이 오카리나 음악이 1박 2일에 배경음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권혁 선생님 엄청나다. 우리 오카리나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 우리 사실은 우리 친구로 한지가 아, 그렇죠. 며칠 안 됐습니다. 몇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콩쿨 심사도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수영 하여튼 거기 부산에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네. 했지만 친구 하기는 조금 왠지 네. 좀 어려웠던데 근데 이제 지난번 사전 미팅 하면서 친구하고 지금 두 번째 만나 오늘은 너무 편한데 아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권혁 선생님은 네 장의 정규 음반 음반이라면 여러분도 아시죠? 한 장 이렇게 한 곡 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 한 8곡, 10곡 이렇게 되는 정규 음반을 4장을 내셨고요. 두 장의 미니 음반. 미니 음반은 몇 곡씩 들어가죠? 5곡. 5곡. 거의 뭐 정규나 마찬가지 그렇죠. 노력이 들어가. 엄밀하게 따져서 이제 미니 음반이죠. 그렇죠. 정규 음반의 4장이고요. 두 장의 미니 음반. 그다음에 싱글 음반. 그 한 장씩 한 곡씩 내는 두 장의 곡이 네. 있고요. 그다음 작곡 콜라보로 참여한 고민정 선생님, 육수희 선생님, 정정자 선생님, 유원경 선생님, 최윤정 선생님, 정경화 선생님 여섯 장의 이 음원을 또 작업을 곡을 또 만들어 주신 오카리나에게서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분이죠. 자, 괜찮았네요 지금 멘트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잘 나왔구나. 우리 권혁 선생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나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 곡은 조금 이제 그 좀 신나는 좀 네 원래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사랑한다면이라는 네. 곡이 원래는 조금 이제 조용한 곡인데 이 곡을 이제 너무 조용한 자리에서밖에 연주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약간 밝게 약간 보사노바 리듬으로 보사노바 바꿔서. 제가 좋아하는 보사노바 네? 물론 이제 오카리나 연주는 딱히 보사노바가 아니고요 반주가 네. 보사노바 아 좋습니다 아 보사 그 저 옆에 춤을 춰야 되나요
그렇죠. 약간 춤을 춰주시면 아, 제가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네. 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아니, 나올 거예요. 너무 아니, 긴장하고 편해요. 편해요. 좋은데요? 이게 투맨쇼랑 다르네요. 아 투맨쇼 우리 네, 오카리나의 투맨쇼. 어 우리 그 유튜브 오카리나 방송의 그 시초였죠. 시초는 아니고요. 아, 아 우리 그 우리 그 그러니까 요런 컨셉으로 저희가 잠깐 하다가 이제 폐지됐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방송 말고 두 명이서 네. 나와서 그렇죠. 하는 네, 네. 방송은 최초였던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방송은 우리 그 우리 대전에 조은주 선생님과 네. 또 시초였고 근데 이제 어 개인 방송 외에는 아마 투맨쇼 최초였는데 인경 선생님 잘 계시죠? 네 지금 지금 아 보고 있을 거예요. 인경 선생님 댓글 다세요? 지금 댓글 안 달고 계세요 지금. 자기 이야기 하면 댓글을 달아요. 아, 자 인경 선생님 댓글 이제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보사노바 풍으로 어 이제 바뀐 사랑한다면 이어가겠습니다. 댓글이 네. 아 여러분들 다르셨는데
제가 춤추는 게 원주민 댓글 누가 달았죠 아까? 원주민 누가 제가 원주민 댓글을 봤는데 자 원주민 댓글 아니 지금 아, 우리 네. 또 우리 봉규쌤이 또 덩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주를 하면서 다 보여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진짜 너무 아주 신났어요. 네, 끝나고 아, 이 곡은 제 스타일인데요. 그렇죠 우리 같이 아니 근데 네. 춤이 보니까 네. 저도 약간 막춤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제가 사실 이야기 드리려고요. 네. 저보다 아까 우리 리허설하면서 보니까 네. 제가 권현생보다는 조금 춤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낫죠. 네. 저는 그러니까 정말 막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네. 권현생보다 제가 잘할 자신인데. 저 원주민 아 저기 아 최윤정 선생님이 다루셨구나. 제 네. 원주민 댄스. 원주민 댄스를 조금 이따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그냥 토크만 하면 안 되나? 토크 훨씬 재밌는데. 토크요. 아 저는 연주보다 훨씬 토크 체질인 것 같아요. 너무 떨리는데요, 너무. 아니요, 아니요. 사실 오늘 복장 한번 보십시오. 저기 우리 권현생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옷 네. 살짝 이렇게 컨셉을 네. 원래는 방송 복장을 다른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이 복장을 입고 온 걸 보고 급하게 네, 바꿔서 입으신 네. 복장.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 사회자가 좀 게스트보다 더 복 장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사랑한다면 이게 이제 1집에 있는 네네 1집에 있는 곡을 편곡한 1집에 네. 다시 한번 주옥 같은 곡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다 좋진 않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들이 네. 가장 어떤 이제, 곡들이? 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오카리나 쪽에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네. 이제 수평선 전어머. 수평선 전어머. 네. 오늘 안 하시나요? 그곡은 오늘 없어요. 아, 그, 네. 너무 아까워요. 그 1박 2일에 나왔었는데. 그 자, 죄송하지만 대본은 없지만 잠깐 네. 멜로디만 조금만. 아, 이거 나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 곡 준비된 줄 알았는데. 1박 2일에 배경음악 쓰였던 오카리나 음악.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일부 또 모르시는 네, 분도 그렇죠. 계세요. 네. 저 그럼 멜로디만. 네. 1박 2일 수평선 전어머예. 네. 권혁 선생님 작곡했던 곡. 이거 라이브 무반주로 듣겠습니다. 저 지금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니, 지금 벌써 1박 2일에 그때 드론인가요? 뭐 이게 그 헬기 타고 날아가 헬기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 그 바다 하면서 그 육지가 네. 보이는 지금 그 장면이 확 지금 나왔었거든요. 이 곡이 네. 유병구 선생님하고 저하고 첫 음반 1번을 1번 악기로 유병구 선생님이 불렀고요. 제가 아래 파트를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병구 선생님하고 같이 처음으로 이제 콜라보를 했던 곡이 이 곡이 시작이죠. 아 그러면 그 두 분이서 냈던 음반하고는 다른 그 처음은 곡은 아니고 1집 음반에 이병호 선생님이 이제 게스트로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평선 전어머에도 있었고 또 어떤 그다음에 제주도 가는 길 한때 이 곡이 많이 이 곡도 엄청 유명한 곡인데 한 10년 전에는 어디 네. 가면은 다 이거만 부르고 계세요. 제주도 뭐라고요? 제주도 가는 길 앞에 조금만 아 몇 마디만 좀 아 어쩔 수 이게 지금 풀 버전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건 들어봐야 돼. 맞아. 아 역시. 자 여러분들 궁금하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우리 파괴로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원래 갑자기 이렇게 원래 방송 이래요. 아 원래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지만 준비 안 된 듯한. 살짝 당황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집은 몇 년도에 이렇게? 1집이 2010. 1년도 발매로 기억. 2011년도에 10년인가 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곡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카리나는 언제 처음에 접하신 거죠? 계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오카리나는 제가 이제 대학 때 오카리나를 악기를 하나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오카리나를 이렇게 불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대 중반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카리나 소리가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네. 본격적으로 한 지는 15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최윤준 선생님이 제주도 가는 길을 듣고 오카리나 세계에 입문했대요.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곡을 통해서 오카리나 알게 되고 접했다. 아유 감사드리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일본 연주자 소지로 연주자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오카리나 네. 접했듯이 최윤준 선생님은 우리 권영 선생님 곡으로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하죠. 아, 이제 저런 네. 말씀 들으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죠. 아, 자, 이영재 선생님 정말 좋아요. 우리 감사합니다. 정양래 선생님 너무 좋네요. 소리가 아까 정양래 선생님께서 한번 댓글을 남기시는 것 같은데 오카리나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아, 뭐 댓글 남기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2011년도 첫 음반이래요. 이병우 선생님 저 검색해 보는 것 같아요. 네, 2011년도 네, 10주년. 아, 10주년 축하드려요. 원래 작년이 10주년이었죠. 아, 작년. 근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네, 조용히 넘어갔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번개탄 TV가 준비가 지금 오늘 방송에 준비된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그 못했던 아쉬움을. 네. 네. 박봉교 선생님 때문에 오카 시작했다는 분도 많네요. 강희진 선생님. 우리 서로 짰어요, 우리. 강희진 선생님. 멘트 나오면 이렇게 하기로. 아, 강희진 선생님, 우리 제가 다음에 밥 한 끼 살게요. 자, 이병우 선생님, 아, 이 봐요. 이 짰잖아. 이병우 선생님도 저렇게 맞네. 다 짰어. 이거 너무 티가 나, 지금.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1집은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됐고. 네. 자, 그러면 이제 2집으로 넘어가나요? 네네. 와, 우리 권 선생님 멋있어요. 본인 작곡한 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연도별로 쫙 넘어갑니다. 이제 2000, 아까 입문을 몇 년도 하셨다고요? 음반이 11년도. 아, 그러니까 악기를 시작한 지가. 악기를 시작한 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7, 8년도. 그러니까 오카리나는 전에부터 알았지만 네네네. 이제 악기를 이제 연습을 시작한 연습하는 거는 네. 2000. 그리고 2010년도 그 음반이 나온 지가 1집이 11년도. 네. 자, 이제 2집은 언제 나왔죠? 근데 솔직히 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 역시 이게 많으면 아니요. 그렇게 저도 뭐 네. 책을 몇 권 냈냐는 건 전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13년도가 13년도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3년. 자, 이병우 선생 검색하세요. 아마 검색해도 올릴 거예요. 이병우 선생님.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아, 나오지 않아요? 아, 맞아 맞아. 자, 자, 여행 가는 게 이게. 그게 1집. 자, 요게 이제 1집이에요. 1집. 요게 이제 1집. 아까 이제 처음에 들었던 사랑한다면. 예. 이때 한상훈이라고 저의 아, 그때 후배와 네. 같이 주도해서 만든 게 한상훈 선생님 같이 우리 그때 그렇죠. 삼겹살 같이, 같이 먹었어요. 예. 자, 이게 1집이었고요. 자, 1집이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아마 많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2집. 자, 이 여기 나온 음악 어떤 음악을 지금 준비하셨죠? 2집에서는 그 사실 2집에서 많이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은 뭐 들꽃에 비친 하늘이라고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연주하는 그런 곡인데 저장료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네, 저장료가 제일 네. 많이 들어오는 들꽃에 비친 하늘이고 그다음에 뭐 도요새 여행이라는 아, 도요새 어려운 곡도 거기 들어있고 또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저녁비라고 요거는 또 라디오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라디오도 저장료가 조금 좋은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준비한 건 저장료가 별로 안 오는 곡인가요? 오늘은 거의 없는 곡 저장료 거의 안 나오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여행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올해는 조금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돼서 좀 마음 편하게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 가는 길이라는 곡을 네. 조금 밝은 곡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저는 사실 권혁생 하면 이미지가 여행이에요. 여행. 정말 우리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이 오카리나하고 여행하고는 또 뗄래와 뗄 수 없는 아, 그렇죠. 그런 관계잖아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 다음 연주곡은 이 집에 나왔던 여행 가는 길 네. 음악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여행 못 가고 있는데 네. 금방 우리 선생님의 연주곡으로 지금 여행을 다닌 듯한 지금 비행기 이모티콘 날라오고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아 제가 근데 네. 고백을 드리는데 네. 사실 네. 제가 연주 때 일본 악기를 네. 거의 연주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 손가락이 우리 봉기쌤도 네. 손가락 굵죠. 네. 저도 손가락이 굵기 때문에 네. 이게 구멍이 네. 동시에 두 개가 잡혀요. 이게 정말. 자, 우리 선생님이 일본 악기라는 거는 소프라노, 시티. 네, 소프라노 시티 한번 악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다 가려져. 이제 사람들이 네. 뭐 악기 없이 어떻게 연주하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볼 정도로. 네. 그래서 일본 악기 연주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연습을 좀 했는데도 또 힘드네요. 아, 권쌤 손이 크네요. 생각보다. 크죠. 저 봉기쌤보다 작은 것 같아요. 아우 비슷하네. 내가 작네. 어 제가 크네. 제가 작아요. 네, 그래서 일본 악기를 참 힘든데 네. 뭐 이 곡은 일본으로 해야 돼서. 아 아유 너무 좋았어요. 아, 신났습니다. 아 참 여행 가는 길. 근데 사실 조금 이제 사심 방송을 조금 토크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사실은 권쌤 오시면서 네. 가장 이렇게 좀 묻고 싶은 아니면 좀 배우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네. 아 뭐 몇 가지도 있지만 사실. 권혁 선생님만의 어떤 작곡, 네. 작곡 비법 네. 아,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물론 이제 막 방송에 다 이렇게 노하우를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번개탄 식구들 위해서 우리 권혁 선생님은 어떤 그 작곡에 대한 어떤 그 팁이랄까 아니면 노하우를 할까 아니면 방법이랄까 주옥 같은 곡을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좀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곡 쓰시는 분들마다 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 신승훈, 가수 신승훈은 밤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작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곡을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피아노로 주로 작곡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타 위주로 작곡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피아노로 작곡을 하면 약간 너무 이렇게 틀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그냥 그 순간순간 생활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냥 그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그냥 해버려요. 휴대폰을 네. 흥을 들으면서. 예, 그렇게 녹음을 해서 이제 화음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디테일하게 짜는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지금 이 분위기 이 느낌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이 긴장감 이걸 한번 조금만 한 5초만 흥을 보십시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하라고요? 잠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 그렇죠. 예. 야, 기분이 약간 이제 신난다. 그러면 그냥 흥얼 거려요. 흥얼 거리는데 뭐 딴딘단다라란따라라란딴따라라란딴딴따라라란띠다라라란띠다라라란띠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즉흥으로 한 거죠. 예. 저기 우리 간사님 이거 곡을 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해보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녹음을 얼른 해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좀 멜로디 생각난다 이러면 그 녹음 버튼 눌러서 해서 나중에 또 옮기는 거죠. 그렇게 작곡한 곡이 이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또 그렇게 작곡을 했고 뭐 수평선 전원 뭐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작곡. 그렇게 작곡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금방 흥을 이 느낌을 흥얼거리라고 이제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전혀 긴장한 멜로디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긴장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토크할 때는 별로 긴장 안 하는데 연주할 네. 때 이제 긴장. 우리 권혁 선생님의 어떤 노하우는 이렇게 좀 기타라든가 피아노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휴대폰으로 가지고. 네네. 주로 짧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곡을 네네네네. 다듬어서. 그 보통 한 곡에. 뭐 만드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뭐 얼마 뭐 하루 만에 작곡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작곡이라는 게 뭐 잘 될 때는 뭐 그런 뭐 대중음악 작곡하시는 분들도 뭐 5분 만에 만들었다 뭐 10분 만에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곡이 쉽게 써질 때는 실제로도 5분 만에도 만들고 또 10분 만에도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수평선 바람이 불어요는 그냥 바로 흥얼거린 거기 때문에 한 뭐 한 5분 정도밖에 실제로 안 걸린 곡이고 5분. 또 약간 좀 구성을 조금 알차게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뭐 그러면 일주일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야. 대중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새들의 부부싸움 같은 경우는 구성을 네. 좀 알차게 하려고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듬었던 곡이고. 제가 박봉규 작곡한 곡 있는 거 아시나요?
아 그래요? 아직 별로 안 유명한구나. 네. 제가 유일하게 하나 작곡한 게 있어요. 아 진짜요? DMZ 평화의 길. 아 그게 직접 네. 작곡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꼭 계속 꼭 좋던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오카리나 박스 접으면서. 네. 어 그래 오카리나 껌 끼우면서. 네. 그렇게 예 그 DMZ를 생각하면서 흥을 그렸다. 그렇죠. 그게 가장 아. 바람직한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맞죠. 아 여러분들. 목소리 악상이 떠오르고 멜로디가 좋은 게 흥을 그린다 이러면 휴대폰 하는 걸로. 그게 어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을 그냥 솔직하게 멜로디로 담아놓으면 나중에 지나서도 네. 그거 녹음을 들으면 그때 그 느낌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 좋습니다. 우리 몽고 경주 우리 성교사님 몽골에 네. 계신 성교사님이신데 네.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 유명해지고 있다고. 아 우리 역시 우리 또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의 배은희 선생님도 들어오셨고 부산의 강현수 권사님 작곡 아무나 못해요 여러 가지 실력 그렇죠. 흥을 그리고 이게 바로 이게 곡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로 어떻게 흥을 거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악보로 옮기고요. 악보로 악보로 옮기는 것은 이제 네.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음을 내가 악보로 옮기는 거는 조금 공부를 네. 아, 우리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권 선생님 좀 당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권 선생님은 기타나 피아노도 작곡을 가지고 이제 하지만 거리에서 아니면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휴대폰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거. 예.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 주십시오. 또 질문을 제가 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또 작곡 노하우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크를 길리하다 보면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 사회가 조금 아직까지 2년 차인데도 어설퍼요. 아니요, 저도 재밌는 게 재밌긴 한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토크 그만하고 다음 곡 무슨 곡이죠? 바람이 불어요. 아, 바람이 불어요. 아. 바람이 불어요가 이제 그 이병구 선생님하고 듀엣 음반에. 네네. 와 드디어 이 연반. 자 사실 이게 자켓만 보면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 왼쪽 분이 권혁 선생님. 네네. 그다음에 자 왼쪽 자 이병구 선생님. 네네 맞아요. 이병구 그다음에 권혁. 그래서 바람이 불어요. 이 음악에 나오는 곡을 준비하셨죠? 네네. 여기 이 곡이 정말 감사한 음반인데 수록돼 있는 10곡들 중 대부분 곡들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제가 정말 뿌듯한 이병구 쌤하고 작업하면서 너무 또 재미도 있었고 그런 네. 곡이고요. 네. 이 곡에 들어있는 게 이제 첫 데이트 설레임, 함께 걸어요, 그렇죠. 마지막 왈츠, 뭐 이런 곡들이 들어있는. 사실 정규 앨범에서 한두 곡 이렇게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음반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명반이에요. 명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곡도 네. 권혁 선생님이 다 작곡을 하신 걸로 됐습니다. 자 우리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오늘 종일 방송하면 좋겠다. 우리 최윤주 선생님 댓글 달으셨는데 우리 감사하게도 번개탄 TV 우리 이 방송국에서 오카리나 방송 다음에 시간이 매번 테마 클래스가 있어서 이제 급하게 끝나고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방송을 이렇게 시간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바람이 불어요. 아주 제타라고 나왔는데 제타. 네. 저 제타가 제타 스튜디오라고 요 음반을 제타 스튜디오에서 했거든요. 제타 네. 그러면 사장님이 댓글 하신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아, 제타 우리 선생님 그 사장님 성함이 정광섭. 아 정 사장님 네. 명반입니다. 명반. 네 제타. 예. 그때 인연으로 아직까지 예,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아, 있어요. 아 좋습니다. 저기 제타 사장님 저도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자 바람이 불어요 명곡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향래 선생님께서 댓글을 모두 오카리나 연주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오카리나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카리나를 알든 모르든 권 선생님 연주를 듣다 보면 이런 어떤 이 좋은 어떤 아주 따뜻한 느낌이 잘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 꿈의 오카리나 김미경 선생님께서 네. 한참 뜨겁게 오카리나 배우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이 발음이 불어 들으면서 네.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다음 이병구 선생님 이 곡을 들으니까 2014년도 4월달에 음반 발매 콘서트 준비하면서 부산 바닷가에서 혼자 연습하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권선생님과 추억이 많은가 봐요. 엄청 많죠. 이게 이 듀엣 음반을 작곡할 때 음반을 네. 작업할 때 제가 네. 그 당시 이제 병구 형 결혼하기 전이라서 아. 그 자취방에 한 달 정도 제가 감금 당했었거든요. 합숙도 하고 막. 네. 그 집에서 잤어요. 아. 제가 방학 때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명반이 나오려면 감금을 당해야지 네. 나온다는 거. 예. 네. 거의 한 달을 같이 있었죠. 그래요. 아 좋습니다. 아 저는 한 달 감금 당하고 싶어요. 선생님. 아, 우리도 한번 합동 한번 하죠. 그러니까요. 아, 참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1집 2집 끝나고 이제 듀엣 음반 이병구 선생님과 콜라보 음반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고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 감금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근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 음반 보면 이 쌍둥이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야기 좀 듣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 지금은 아 이병구 선생님 너무 다이어트를 지금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때 저하고 한 20kg 차이까지 났었거든요. 제가 한 10kg 빼서 그나마 조금 이병구 선생님 가까워졌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모습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사실 그 이병구 선생님하고 에피소드는 정말 많은데 지금 그거 하면은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하고요. 좋습니다. 사실 요 음반에 보면은 이때 표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000장 가까이 사진을 찍었어요 스튜디오에서. 근데 하나도 못 쓰고. 결국에는 한 장 요걸로 그냥 반반씩 네 반반씩 나오지 온전하게 다 나오기는 너무 좀 안 너무 안 아니다 천장 다 건지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반반씩만 하자 반반씩 아, 예. 반반 우리 갑자기 짜장면 짬뽕 반반씩 하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CD를 이렇게 쫙 멋있어요 아니 CD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D를 여러 장 사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토크로 넘어가기 전에 이병구 선생님 뭐 또 사진 자료를 보내준 게 있어요. 저 간사님 그 사진 세 장만 잠깐 보고 이제 다음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세계적인 전설 오카니스트 가운데 노무라 소주지로 선생님과 네. 어떤 장면이죠? 이게 아마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3년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우리 이병구 선생님이 주최하는 그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 그쵸.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럼 일본어가 좀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옆에 계시고 통역분 계시죠. 통역. 그 윤서정 선생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통역 하시는 분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제 사회를 봤는데 저는 너무 좀 재밌었고 제가 능력은 안 되는데. 네. 사회를 보면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때 그 우리 노무라 소지로 인터뷰를 하면서 기억나는 게 우리가 그 공연 당일날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이미 사전에 좀 조율을 하거든요. 이런 걸 물어볼 테니까 네. 괜찮겠느냐. 네. 그 저는 약간 좀 재밌게 하고 싶더라고요. 욕심을 좀 냈죠. 그래서 가서 우리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딱 들어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물어볼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냈죠. 네. 용기를 내서 통역하시는 분 옆에 계시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혹시 선생님도 편의점 일본 편의점 가보니까 너무 맛있던데 편의점 음식 좋아하시냐고 그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그것도 있다고 그거 뭐죠? 그거 삼각김밥 아니 네. 그거 적립 카드도 있다고 편의점 그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제가 했었어요 공연 당일날 그때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좀 나요. 소주 선생님 제가 일본 갔을 때 사무실 한번 찾아간 적 있어요. 네네네. 그 식사도 사주시고 근데 끝나고 배낭 메고 이제 집으로 혼자 가시는데 네. 뒷모습이 너무나 기우신 거예요. 청바지에 배낭 네. 메시고 하는 게.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때 우리 페스티벌 마치고 예. 아마 연주자들 다 올라와가지고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전 2018년도인가요? 그렇죠, 18년도네요 야. 보니까
제 옆에 계시 키 작으신 분이 지금 혼자. 혼자 선생님. 네, 혼자 선생님. 왼쪽 편에. 네, 왼쪽 편에.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혼자 선생님. 네, 여기 네, 이건 이제 혼자 선생님. 혼자 선생님은 되게 진짜 소녀 같으시잖아요. 아, 실제로 네네. 만나보면 정말 소녀 같고 자. 요즘에도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 보면 진짜 소녀 감성. 네, 근데 자연의 사진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숲속에 사시나요? 시골에 사시는데 네. 저도 한번 그 계신 곳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네. 어쨌든. 권선생 그러면 우리 코로나 끝나면. 저기 네. 그 미카코 혼자 선생님 만약에 한국에 오신다면 네네네. 번개탄 TV 자, 이 방송으로 섭외 제가 저는 자, 능력이 안 되고 이병우 선생님 통해서 아, 번개탄 TV 꼭 한번 좋습니다.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래 또 코로나 끝나면 또 국제적인 또 연주자분도 이렇게 모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찬양 네. 우리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네네네. 일반 음악도 우리 작곡도 하셨는데 네. 또 찬양 찬송가를 네. 아니면 또 이렇게 CCM 쪽으로도 작곡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제가 찬송가 음반을 우리 듀엣 음반 피아노 편곡 해준 우리 정수진이라는 연주자가 있어요. 피아노 연주자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또 아까 우리 제타 스튜디오 사장님하고 기획을 해가지고 한 3년 4년 정도 기획을 해서 결국 작년에 발매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코로나 시기라서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음반이죠. 네, 예, 네 찬송가. 네. 그래서 총 8곡이 들어가 있고요. 예. 아, 이 곡이 14곡 들어가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아, 반주, 네. 반주. 7곡이 들어 있는 거. 7곡에 네, 7곡에 반주. 반주까지 해서 네네. 14곡. 이제 권혁 선생님이 편곡으로 아니 그건 제가 편곡한 게 아니라 우리 피아노 친 정수진이라는 아, 네. 친구가 피아노 편곡을 해가지고 하시고 연주를 하신 거네. 예, 저는 이제 오카리나로 들어가고 네. 그래서 피아노와 오카리나가 아, 피아노가 반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연주하는 컨셉으로 네. 저희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권혁 선생님 출석하는 교회가 저는 이제 부산의 안락제일교회. 안락제일교회에 네. 출석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곡을 찬양 뭐 CCM 음반 연주곡을 좀 준비하셨던 어떤 곡이 있어요? 네, CCM 음반은 이거 제 음반은 아니고요. 정정자 선생님이라고 저에게 음반 의뢰를 조금 하셨어요. 네. CCM 음반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섯 곡을 그때 제작 만들어서 이제 제가 곡을 드린 음반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갑자기 곡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주의 이름 부르며. 아, 주의 이름 부르며라는 곡. 곡이 많으면 이게 제목도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두 곡을 한번 연주해 드리도록.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권혁 선생님 작곡으로 만들어진 찬양 음반. 네. 이어가겠습니다.
정정자 우리 오카니스트 음반에 작곡을 해주었던 주의 이름 부르며. 네네, 주의 이름. 저 밑에 이제 자막이 안 들어갔어요. 네네. 가사가 없는. 네, 가사가 없어요. 아, 좀 아쉬운데요. 그런가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네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 멜로디 나올 때 주 따라라라라라라 거기가 이제 주의 이름 부르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사를 거기까지만 만든 거예요. 아, 가사가 있긴 하네요. 네, 앞에 한 마디가 가사예요. 참 특이한 물차례인데요. 네, 근데 가사를 제가 네. 한번 적어볼까 하다가 네. 주의 이름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를 때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행동도 다 다를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연주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내가 한 느낌이라든지 아. 감동이라든지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며 다음부터 알아서 고백을. 저는 사실은 원래는 네. 있었어요. 아. 원래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 여기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뒤에를 뺐어요. 노래 잘하시네요. 아니 못해요. 작곡만 잘하시고 오카리나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노래도 잘하시는 선생님. 아유, 아닙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곡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게 엔니오 네. 모리꼬레의 대표적인 여러 곡들이 있는데 네. 가브리엘 오보에 네네. 그 미션 영화에 나왔던 음악 가브리엘 오보에를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사를 넣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어서 네네. 이 엔니오 모리꼬레 작곡가를 찾아가서 부탁을 네네. 부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라브라이트 아니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나네요. 가사 그러니까 멜로디 그러니까 우리 권영 선생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뭐 멜로디를 통해서 각자 고백에 맞춰서 각자 해석에 맡겨두는 거 좋은데 아, 이런 곡들은 좀 가사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가사를 읽는 곡을 이제 CCM을 올해 조금 작곡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2022년. 네. 그래서 2022년은 우리 번개탄 TV 출연 기념으로. 제가 CCM을 조금 가사 있는 곡을 한번 아멘 아멘 박수 박수 아유. 지금 방송은 남는 거예요. 아, 예. 하셔야 돼요. 2022년 네. 지금 이모희 목사님께서 우리 번개탄 TV 대표님께서 네네. 웬만하면 이게 오카리나 방송에 댓글 안 다시는 분인데 네네. 아까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할 때 댓글 다셨어요. 이거 좋아도 좋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행복해요. 막 대표님 댓글 근데 제가 또 그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잘하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진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을 때도 많고 아까 뭐 기도생활을 안 할 때도 많고 늘 약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네. 주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고 조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겠다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제 생활도 또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네,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 네. 나갈 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권혁 선생님의 찬양 음반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찬양곡 찬송가 음반. 예, 그다음 연주해드릴 곡이 아까 네. 그 피아노와 오카리나가 네. 함께하는 찬송가 우리 네. 정수진. 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그 친구가 편곡한 음반이고요. 그 중에서 올해 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뭐 제가 떠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네. 수시로 주님에서 떠났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를. 편곡된 것으로 네. 떠났다. 예. 그 곡을 한번 연주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저 마음이 좀 짠해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이거를 힘들 때 많이 찬송을 하는 곡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약간 베이스 트리플로 먼저 한번 불고 저음의 악기로 네, 저음으로 먼저 불고 또 악기를 좀 바꿔서 한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 작곡가 오카리니스트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또 앞으로 더욱 더 힘차게 또 활동할 우리 권혁 선생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들으니까 너무나 기대되는 또 찬송가였습니다. 네, 그 우리 권혁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있죠. 네네. 그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음악 오카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네. 나도 저 권혁 선생님 그 연주곡을 네. 연주해 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뭐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하는지 어떻게 좀 방법이 악보 이 악보 지금 요 조만간에 제가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 찬송가 전곡 듣기를 해놨거든요. 전곡 지금 듣기. 유튜브에 권혁의 음악 담벼락 치셔서 또는 뭐 권혁 오카리나 이렇게 치셔서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얼마 전에 제가 올렸어요. 찬송가 전곡 한 8시간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번개탄 나오기 전에 급하게 올리신 거잖아요. 아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올려놨고요. 제가 조만간에 네. 이 악보하고 네. MR을 이렇게 공개를 할 거예요. 올해 이제 새 뭐 선물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구독을 해 놓으셔야지 알지. 네. 구독을 안 해 놓으시면 알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구독자에게만 악보 편곡된 악보 네. 반주도 다 드릴 거예요. 반주하고 악보하고. 자, 이양 집사님 구독 지금 방금 했대요,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름 기억해 놓겠습니다. 네, 이양 집사님. 네. 저 이양 집사님이 번개탄 TV를 통해서 오카리나를 네. 지금 연습하고 계신 집사님이세요. 자, 우리 이양 집사님 좀 자료를 요청하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권혁 음악의 담벼락. 네. 유튜브에 검색하셔 가지고 구독 하셔서 이런 자료도 함께 나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아, 그럴까요? 지금 감사하게도 네. 좀 번개탄에서 우리 권혁 선생님 방송 좀 편하게 좀 더 하셔도 된대요. 사인을 좀 주셨는데 우리 지금 번개탄 TV 우리 이모현 목사님 대표님께서 지금 방송이 있긴 한데 조금 편하게 더 하셔야 되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감사죠. 네.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 지나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 그러니까 병구 형이 걱정하더라고요. 야, 네. 너하고 봉규하고 계속 말 말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좀 많이 좀 자질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저 빨리 진행하라고 지금 사인적으로 난리 났어요. 지금 오늘 방송부터 네. 우리 오카리나 방송에 네. 방송 팀장님이 이제 그렇죠. 위촉이 되셨어요. 저 김지영 오카니스트 네. 김지영 선생님께서 오늘 방송부터 함께 동역을 해주시기를 하셔서 지금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김지영 선생님 방송 보시면서 나중에 오한방 잠깐만 나오시죠. 지금 나오시래요. 잠깐 인사하시래요. 잠깐만 인사하겠습니다. 김지영 선생님 잠깐 나오시고 저 우리 김지영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일을 좀 도와주시는데 오한방 또 우리 김지영 선생님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간사님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자 그것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멘트 말했는데 인사를 또 시켜주시는데 자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가시죠. 예전에 우리 김효정 선생님과 함께 출연도 하셨는데 김지영 선생님께서 번개탄 TV 오카리나 방송의 방송 팀장으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카리나는 김지영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카리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것도 하나의 선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지지와 또 기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탄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카리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 그 팀장님 오카리나 연주 준비하셨죠? 즉석에서 오늘 권혁 선생님 방송에 축복 가득한 지금 시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박봉규 선생님하고 있으면 좀 칙칙했을 텐데 잠깐 우리 확 분위기 바뀌었죠. 분위기가 완전히 좋은. 제가 그냥 가까이 지금. 집에. 아니에요. 네. 그래도 또 계셔야죠. 자 이렇게 찬양 음반을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소개를 할 분 음악이 우리 전에도 출연하셨던 육세 선생님도 선배님인가요? 아, 그렇죠. 선배님이요. 그때 이제 신랑 되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나오셨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네요. 오셨네요. 거의 다 선배님들. 네. 네. 자, 이거 좀 소개 좀 다음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요 지금 이제 다음번 제가 참여한 음반은 육수희 선생님 동쪽 바다 선한 이웃이라고 육수희 선생님 1집이에요. 첫 음반을 네. 네. 감사하게도 또 저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곡을 8곡인가? 아, 5곡인가? 뒤에 잠깐. 지금 다섯 곡에. 아, 다섯 곡. 네. 다섯 곡을 그때 곡을 써드려서 이제 첫 음반을 냈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몇 년 전이었는지 한 5, 6년 전에 12월 31일 날 한 저녁에 한 9시인가 이때쯤 전화가 왔어요.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조금 만나뵐 수 있냐고. 아, 육수 선생님이. 남편하고 같이 신랑하고. 네. 그래가지고 9시 그해 새해를 네. 두 분하고 같이 제가 보냈어요. 아. 오자마자 음반을 같이 좀 곡을 좀 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너무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고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다고 해서 이제 작업을 들어간 그런. 권 선생님 그렇게 쉬운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육세 선생님도 그 전에 제가 알았고. 아, 그렇지, 그렇죠. 아무나 찾아와서 곡 달라진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찾아오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곡? 그 다섯 곡 중에 네, 이 중에서 제가 약간 의미가 있는 곡이 있는데 둘이 걸으며라는 곡이 있어요. 네, 다섯 번째 수록곡이네요. 예, 둘이 걸으며가 사실은 이병구 선생님 결혼식 때 제가 축가로 불렀던 곡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제가 갔었거든요. 그 제목이 둘이 걸으며였어요. 근데 이제 병구 형, 제가 유일하게 남의 결혼식에 축가를 만들어준 게 병구 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걸으며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이 그냥 축가로 쓰이고 더 이상 이렇게 곡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병구 형한테 양해를 구하고 육수희 음반이 내는데 제목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음반을 내면 어떨까 해서 육수희 선생님도 허락하시고 네. 이제 이병구 선생님도 허락하셔서 이제 제대로 음반으로 넣게 된. 그러니까 사실 연주 음악이죠. 그럼 가사가 없나? 원래는 가사가 있었죠. 아, 그래요? 병구 형 축가에는 가사가 있었는데 이 곡에는 이제 가사를 빼고. 자, 그러면 오카리나 연주 음악으로 만들어진 결혼식 축하곡 뭐 가칭이지만 그래서 제목이 둘이 걸으면서 그렇죠. 둘이 함께 걸어간다는 그런 느낌. 아마 이런 곡은 유일한 곡 같아요. 네. 오카리나 연주곡으로 축하곡으로 만들어지는 오카리나 곡. 오카리나 쪽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둘이 걸으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우울했던 오늘 선생님의 오카 소리를 들으니 너무 상쾌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곽재현 선생님. 네. 그다음에 그 몽고 경주 우리 성교사님께서 와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오카리나 우리 권세 음악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엄청난 분을 오늘 지금 모신 거예요. 우리 강현숙 선생님께서 네. 권세 네. 구독했어요. 지금 네. 지금 하셨다는 지금 거죠? 거예요. 네. 부산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세요. 오카리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저 구독 요즘에는요. 네. 이 구독했다고 네. 말씀하실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네. 그렇죠. 아 또 우리 창희. 이창희 선생님. 창희가 부산. 웬만하면 네. 댓글 안 달거든요. 오늘 또 제가 한다고 또. 야 의리로. 고맙네. 지금. 네. 우리 또 부산에서 왕성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 이창희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네네. 우리 그 권 선생님 그 댁이 어디시죠? 부산 어디? 저는 부산 이제 네. 그 동네. 동네에 사실. 동네 근처. 저 강현수 권사님 우리 권 선생님 동네. 네. 동네가 집이라 합니다. 네. 자 김태훈 선생님 와우 감사합니다. 자 매번 우리 캐스터 분들도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본 그 음악적인 이야기들 스토리를 이제 풀어나가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스스로 본인이 만드신 곡으로 음원을 많이 음반들을 내고 계시는. 아주 귀하신 우리 권혁 선생님 방송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78명 지금 현재는 77명 아유 감사합니다. 권혁 선생님 팬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지금 뭐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미리 다 날린 거죠. 단톡방 그렇죠. 네. 단톡방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우리 고생생이 힘드시니까 네. 좀 쉬는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아, 이제 좀 조금 쉴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편하게 아. 아껴 물지 마시고 야,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처음부터 이제 먼저 댓글 다시셨는데 뮤직비디오 엄청난 뮤직비디오 제 이 뮤직비디오를 페이스북 통해서 보면서 한참 배꼽을 잡고 네. 웃으면서도 너무 즐거웠다. 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댓글에도 아까 선생님 연주를 들으면서 좀 힐링이 된다 얘기했는데 네. 뮤직비디오를 지금 보시면 이제 힐링이 되실 거예요 아마. 네. 그 최윤정 선생님. 최윤정 선생님. 네, 최윤정 보고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 네. 최윤정 선생님이 디지털 싱글 음반을 발매하셨는데 그때 제가 러브 이즈라는 곡을 제가 곡을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러브 이즈가 굉장히 상큼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곡도 제가 연주할까 하다가 아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 뮤직비디오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아 그냥 이거는 영상을 보여드리자. 그리고 이제 그 곡의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제가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썼어요. 콘티도 직접 짜고 제가 막 중간에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카페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곡이라서 저는 사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임경희 선생님이 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콘티 짜고 다 한 줄 알았어요. 아. 또 오늘 제가 그 좀 권혁 선생님이 편집하고 콘티 짜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콘티 짜고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이제 경희는 그때 주연으로 출연했죠. 주연 배우로. 주연 배우로. 주연 배우.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네, 주연 배우로. 네. 그래서 우리 최윤정 선생님이 직접 연주도 하고 또 이제 배우로 참여해서 굉장히 조금 작업하면서 재밌었던 네. 그런 스토리가 탄탄해요. 보시면 스토리가 근데 제가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네. 이 스토리가를 영상으로 100% 구현을 못했는데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그 카페에 들어와서 최윤정 선생님이 커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알콩달콩한 커플을 부러워하면서 나에게도 사랑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 오카리나계의 그 뮤직비디오 이러한 탄탄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뛰어넘는 스토리 그 뮤직비디오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러브 이즈 뮤직비디오 우리 권혁 선생님 작곡으로 최윤중 선생님 연주 음악 뮤직비디오 보겠습니다. 아, 최윤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연기 지도를 엄청 했습니다 저때. 야. 스토리 지금. 네 이거. 받으세요. 아 직접 또 권 선생님도 출연하신. 그렇죠. 네. 출연도 제가 하고.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막 연주왕을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부끄럼도 많고. 그럼 이 이후로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저것도 엄청나게 설득해가지고.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고 완전 뮤직 보면서 아 저런 컨셉의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셔서.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네, 저 촬영 저거를 찍기 위해서 이제 돈이 좀 들었어요. 빵을 저만큼 사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제작비가 제가 여지껏 만든 뮤직비디오 중에 네.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최윤희 선생님도 저 뭐냐 연기는 처음이지 않을까요? 처음이겠죠. 네. 네, 와우. 네. 예, 엄청난 편집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때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야 저게 원래 그 카페에 있는 소품인가요? 아니면 카페에 있는 소품이에요. 소품은 네. 네. 소품도 있고 직접 준비한 것도 있고. 아. 요게 되게 야심찬 장면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바리스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죠. 여기가 왠지 직원 같잖아요. 커피 잘 하시나요 원래? 아니요 저는 처음 해봤어요. 프로 같아요. 앞치마도 빌리고. 근데 최윤진 선생님이 아주 곡에 맞게 맛깔스럽게 네, 연주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최윤정 선생님보다 더 이렇게 어울리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 무게 잡고 막 표정도 없이 막 연주했으면 그렇죠 재미없죠. 아우 자 인경 선생님 좀 선글라스 검은 거 쓰니까 좀 더 험악해 보이는데 자 트럼펫은 이제 아버님 부시는 트럼펫인가요? 아니요 아. 저희 이제 사실 이 곡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트럼펫을 네. 부셨기 때문에 네. 좀 트럼펫 소리가 많이 나와요 뒤에 네. 권영 선생님 아버지께서는 또 트럼펫 아주 명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곡은 특히 이제 NG 장면을 뒤에 좀 넣었어요. 아 NG 장면. 옛날에 우리 성룡 영화 보면 NG 장면 나오잖아요. 약간 그걸 오마주해가지고. 이야 완전 자연스러운데요? 자 저는 저런 게 재밌더라고요. 영상 찍고 이러는 게. 저것도 제가 직접 저것도 직접 썼죠. 이야. 박수. NG 장면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구독하셔야 된다는 거. 예. 야, 최고의 무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을 좀 어려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저희들이 뭐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재정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가는 것도 재미니까. 예. 그러니까 야. 결과보다는 과정이 재밌죠. 어쨌든 뭐 작곡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영상 편집도 하시고 콘티 짜고 야 이 구성을 다 예, 하시고 아우 재밌어요 시나리오 그런 게 재밌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림도 하시던데요. 그 아이고 아니에요 패드로 그림은, 해가지고 네. 사람들 프로필 사진 뭐 그거를 네. 뭐 무슨 크릭 뭐죠 그 그림을 그게 그냥 그 아이패드에서 이거 네. 그림 그리는 어플인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 아마추어가 아니던데요? 아니요 아마추어예요. 왜 이러세요 진짜? 저는 네.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잘한다 보는데 음악도 잘하고 미술까지 잘하시는 분들은 좀 남다른 저하고는 좀 다른 세계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니요 그 잘하는 네.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능 부자 권혁 선생님. 이야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곡을 한번 좀 유은경 선생님. 자 음악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유은경 선생 음반 싱글 음반을 네. 제가 요게 요거는 작년인가 재작년 요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인데 그대를 바라보면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유은경 선생님이 조금 신나고 약간 우리 90년대 그 댄스 막 감성으로 좀 해달라. 아. 그래서 우리 그 편곡하신 분하고 제가 상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약간 90년대 댄스 막 비슷하게 만든 좀 신나게. 그래서 이제 그대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다 그리고 뭔가 좀 희망에 솟는다 약간 그런 의미의 곡이에요. 아 유은경 선생님 뮤직비디오 그것도 네.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찍었죠. 제가 유튜브에 봤어요. 네.
근데 너무나 익숙한 광안리 해수욕장. 네. 그다음에 회센터. 맞아요. 회센터 앞에서도 네. 이렇게 찍으셨는데 네. 드론으로. 네, 드론 촬영도 하고 때. 야, 그대를 바라보면 이 유영경 선생님 일산에 계신. 네, 맞아요. 어, 계신 네. 선생님이신데 아, 그대를 바라보면 아마 왕상에도 활동하고 계신 유영경 선생님 곡을 저도 한번 연주를 네, 네. 같이 이중주로 한번. 아, 네. 어, 이게 준비를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이걸 시키시네요. 아까도 갑자기 시켰으니까 네, 저도 갑자기 하자고 해야지. 갑자기 출연하신 거죠? 복수입니다, 복수. 여기 원래 듀엣곡이라서 아, 원래 듀엣. 자체가 듀엣곡. 그렇죠. 우리 아. 아까 우리 여기 약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90년대 댄스 음악 같기 때문에 아. 우리 둘이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잘 한번 좀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유영경 선생님의 곡 연주곡 또 권혁 선생님 작곡으로 만들어진 그대를 바라보면이라는 오카니 연주곡 같이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니 우리 사실 네.
아까 제가 지금 여기 한 12시 정도 왔는데 네. 우리가 12시부터 계속 수다를 떨었잖아요. 네네네. 한 3시간 수다 떨고 이미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한번 한 것처럼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야 아 그래서 체력 대단해요 우리 권생이. 이게 좀 기력이 딸릴만 한데 지금 네. 50이 넘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우리 둘이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기 그러니까, 얘기 밝히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20대 청년으로 네.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이렇게 우리 유영경 선생님 네.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아니면 또 활동하시는 분들 언제든 이 번개단 팀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 되시면 또 모셨으면 하는 연주자분 중에 또 유영경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곡.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고민정 대전에. 예 대전의 네. 고민정 선생님 곡인데. 제가 이때 두 곡을 드렸어요. 그래서 힘들었나요와 사랑을 믿어요라는 곡인데, 예. 근데 저 곡이 제가 제일 처음에 남에게 다른 분에게 곡을 드린 아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음반 만들 때 그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물론 다른 분들 것도 다 신경 썼지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트링 편곡까지 다 했었거든요 이때. 다 해서 네. 스트링도 리얼 스트링 세션을 다 써가지고 만든 곡이라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음반이고. 아. 그 중에서 오늘 힘들었나요라는 힘들었나요. 네. 고민정 선생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튜바를 불고 뒤 안고 있고 아 맞아 잘 알죠. 그 고민 선생님 네. 앞에도 플루 부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대학교 네네. 다닐 때 관현악 네. 오케스트라 할 때 같이 수업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자 고민정 선생님 연주곡 권혁 선생님 작곡으로 힘들었나요. 이 코로나 시국에 네. 또 이 위안이 되는 곡 같아요 제목부터. 그러니까요. 그때는 네. 뭐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연습하면서 불어보니까 네. 저한테도 좀 위로가 되는 벌써 제목부터 지금 가슴이 확 와닿았습니다. 자, 힘들었나요? 곡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그 위안이 된다는 글들이 많이 있네요. 아 근데 지금 땀이 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떨어뜨릴 뻔, 깨뜨릴 뻔했어요 지금. 지금 악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뭐 지금 김종목 근사님이 부채 들고 있는 줄 알았대요. 아 이게 이건 이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거 베이스 트리플이라고요. 좀 큰 악기인데 이게 도자기처럼 유약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지금 땀이 나니까 좀 두 번 정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그 하늘 오카리나인가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하늘 소리 오카리나. 하늘 소리 오카리나. 자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 또 권혁 선생님의 또 컨셉에 맞는 꽃무늬. 아우 제가 저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요, 아, 엄청난 또 댓글이 지금 우리 방송에 또 우리 다음 세대 복음을 전파. 네. 이 저 우리 신앙의 어떤 컨셉도 있고요. 네네. 중요한. 네. 그다음 또 하나 또 컨셉이 뭐냐.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 나와서 이렇게 연주 참 멋있는 연주 들리는 것도 좋지만, 네네. 이거 연주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오카리나 한번 배우고 싶다. 아, 그렇죠. 이런 방송을 좀 원하는데 네. 지금 정향 선생님께서 혹시 수원에도 있나요? 가르쳐 주는데. 수원에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저 아마 이제 수원에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우리 방송 팀장님 김정생이 이렇게 만약에 번개단 TV에 이제 톡으로 오면 뭐 레슨 문의도 온 거 있으면 좀 연결해 주십시오. 아마 수원은 또 수원 챔버 오카리나 앙상블 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생님 또 그 수원 챔버 오카리나 앙상블에 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수원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우리 오카리나가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맞아요. 더 좋겠죠. 아, 좋습니다. 네. 난인의 등불 TV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병구 선생님 뭐 한 시간 더 해라 잡고 본인이 번개탄 TV 지금 뭐 관계자 문자로. 자 일단 지금 한 시간 반 방송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그래도 오늘 스페셜하게 또 권혁 선생님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멋진 방송 이어가니까 시간을 조금 더 하시면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으니까 아, 제 생각에 그 아니 길게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 충분히 준비한 거 다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아, 저 스트레칭 하시고 자 우리 김정 선생님은 우리 지금부터 오한방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오늘 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느꼈던 소감 간단하게 그 짧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우리 본 방송 우리 번개탄 TV 공식 채널에 썸네일 우리 오늘 방송 권혁 선생님 편의 썸네일의 문구 이제 썸네일 자막 들어가는 거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 같이 네네네.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김재영 팀장님도 한번 봐주시고요. 댓글 어떤 분들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곡은 네. 자 이제 두 곡이 남은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느 여름날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작년에 싱글로 냈던 곡이에요. 아. 싱글 음반으로 냈는데 그냥 오늘 곡을 선택하게 됐던 계기는 그냥 빨리 여름이 돼서 이렇게 조금 따뜻한 그다음에 그래도 좀 자유롭게 서로 만나고 좀 여행도 다니고 이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것도 영상이 있거든요. 아.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 틀면 안 될까요? 지금 미리 전달 안 돼가지고 지금 김종 권사님이 권쌤 당 떨어지셨나 봐. 당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예. 어쨌든 그 어른 여름날이라는 거 네. 말을 좀 줄이고 연주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좋습니다. 말은 제가 할게요. 네네. 자, 여러분들 오한방은 오늘은 특별히 그냥 뭐 오한방 채택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한방에 채택되는 분은 어게인 권혁 선생님의 어게인이라는 음반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음반이죠? 이 곡이 수평선 전후모엔 그다음에 네. 사랑한다면 제주도 가는 길을 네. 약간 보사노바로 편곡한 버전이에요. 아. 그래서 들으시기도 되게 좋아요. 되게 약간 운전하실 때 들으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 기존에 나왔던 음악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그다음에 사과나무하고 네. 한 곡은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곡을 또 새로 작곡해서 넣었고요. 네.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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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타이틀 Again. 아, 타이틀 Again이죠. Again 곡이 들어가 있네. 뒤에 네. 보니까. 네. 자, 이래서 오한방 지금부터 남겨 주십시오. 권혁 선생님 당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말고 네. 아주 저 방송 느낌을 한번 남겨 주십시오. 자.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조금 힘드시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번개탄 TV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지금 보니까 77명에서 지금 거의 안 나가고 74명 지금 계속 7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번개탄 TV는 화수목 점심 12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규 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복음 방송인데요. 오카리나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는 오카리나 방송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 가지 좋은 악기들이 많은데 네. 오카리나 방송을 정규 방송에 매주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넣어 주셔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오카리나 활동하시는 분들 다 출연 좀 그러니까요 시켜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번개탄 TV 여러분들 그렇죠. 많이 구독, 좀 알려주시고 네. 뭐 물론 내가 난 크리스찬 아니야,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뭐 나는 종교가 안 맞아 하시는 분들도 이 오카리나 방송은 뭐 열린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맞아요. 구독 좋아요 꼭 한번 하셔서 네. 여러분들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다음 곡. 아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좀 뽀송뽀송했는데 지금 굉장히 둘이 초췌해졌어요. 잠깐 다크서클도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김지영 우리 팀장님 메이크업도 멋있게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메이크업 한 게 지금 다 초췌해서 다 지워졌나요? 우리 시커멓게 지금 뭐 나오네 지금 자. 자 괜찮으신가요? 연주 이어갈까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여름날 어느 여름날 예, 어느 여름날 권혁 선생님의 싱글 음반 네.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신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곡 너무 좋다고 또 글도 남기신 분 계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구독했다는 네. 분들이 네. 지금 몇 분 지금 눈에 들어왔어요. 한 세네 명 지금 아이고, 댓글 봤는데 댓글 안 남기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네네. 지금 오늘 방송 통해서 몇 명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저께 네. 어저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네. 딱 보니까 정확하게 900명이었어요. 저 봤어요. 저, 네. 저 오늘 904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이제. 제가 아,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소중하죠. 네. 소중하죠. 네. 제가 처음에 네.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요, 1,000명이 정말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네. 거를 많이 느낍니다. 네. 요즘에. 저 올해 목표가 네.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아, 맞아요. 저도 지금 저도 700. 지금 아직 700대 네, 네, 네. 여러분들 저보다 많으신 자 어느 여름날 이 곡이 너무 예뻐요. 좋습니다. 이 곡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곡도 병구 형이 아래 파트로 참여를 했네요. 아 참 네. 바쁘신데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고 계세요. 내가 병구 형은 제가 해달라고 하면 항상 해주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어떤 활동들을 또 유튜브뿐 아니라 음악 네. 활동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비전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권혁의 음악 담벼락이에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담벼락에다가 막 낙서하고 놀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음악으로 낙서를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의 낙서를 하는 채널. 그래서 음악 담벼락이에요. 그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보셨나요? 낙서를 많이 했죠. 아니 그 저는 이게 아무리 제 머리에서는 박풍규 TV. 요번에 네. 이름을 조금 바꿨거든요. 네네네. 제 머리에서 나온 거는 그냥 박풍규 TV예요. 그게 근데 단순한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근데 음악 담벼락 되게 있어 보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제가 음악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저만의 어떤 그림 낙서 같은 음악적인 낙서를 업로드하는 곳을 제 권혁의 음악 담벼락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앞으로도 그냥 열심히 해야죠. 2022년도 한 해도 우리 네. 권혁 선생님이 써나가는 음악 낙서, 네. 음악 담벼락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곡 벌써 이제. 네, 아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마지막 곡 연주하기 전에 네. 좀 이렇게 뭐 소감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편하게 한번 하실까요? 네, 오늘 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우리 번개탄 TV에 나와서 그동안에 제가 음악 작업을 했던 곡들을 이렇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오카리나가 하시는 분들이 또 뭐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또 악기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또 오카리나를 배우시는 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드신 그렇죠. 상황인데 네. 올해는 꼭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네.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야외에서 오카리나 불고 놀고 네. 같이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네. 날이 왔으면 너무나 좋겠고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서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이 좀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 선생님께서 아마 이 서울 오신 지가 2년 몇 년 만에 올라오신 거죠? 서울에 온 지는 뭐 한 2년. 2년.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처음 서울 상경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야, 아주 귀한 발걸음을 번개탄 TV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한방 남겨주시는 분들은 우리 김지영 팀장님께서 좀 선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네.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정계화 선생님 들어오셔서 그런데 누구요? 정계화 선생님. 정계화 선생님. 그 네. 여행이라는 곡을 정계화 선생님이 했는데 제가 그 곡 너무 시간 관계상 네. 다 못하고 네. 정계화 선생님 여행도 너무 좋은 곡인데 제가 앞에 잠깐 해볼까요? 갑자기? 네. 앞에만 네. 몇 마디만 좀 네. 정계화 선생님 또 그때 이게 우리 네. 콘테스트 했었어요. 여행 콘테스트에서 이제 정계화 선생님이 네. 우승을 하셔가지고 제가 음반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정계화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시죠? 서울이에요. 서울. 자 오카리나계 애니꼬 머리꼬네 우리 시니까 화이팅. 네, 그 정계화 선생님께서 내신 여행 앞부분만 네. 잠깐만 좀 네. 들으십시오.
이런 곡이에요. 아, 그럼 다 외우시나봐요? 아니, 네. 다른 분한테 곡을 쳤는데 네네. 외우고 계신다는 게 좀 놀랍네요. 외우고 있네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시켜드렸는데. 아, 그래도 제가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는 외우죠. 아, 그래도 많은 곡이 있어가지고 다 외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대충은. 정기아 선생님 있어요. 댓글에 지금 확 좀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지금 뭐 즉석에서 네. 연주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은 우연히 하늘 위에 무지개라는 곡을 네.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연주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곡도 설명 좀 해주시고 이 곡이 끝나면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는 마지막 엔딩 영상 뮤직비디오 여행자의 길 네네. 요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두 개 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마칠까요? 그, 예, 마지막에 네. 그 이제 뮤직비디오 여행자의 길은 제가 그 한 5년 정도 됐나요? 제타 스튜디오 사장님하고 네. 같이 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한번 태국에서 찍자. 우리도 해외 로케이션을 한번 하자. 그래서 태국에 둘이 가가지고 거기서 찍은 거예요. 아, 두 분 남자 두 분 가는 건 아는데 그분이 네. 제타. 예, 예. 그래서 드론 가져가고 장비를 엄청나게 네. 가져가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막 이 여행자의 길과 바람의 눈이라는 두 곡을 만들었는데 여행자의 길은 이제 태국에서 막 여행자들이 다니는 그런 길에서 찍은 뮤직비디오고요. 그래서 네. 빨리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지막에 준비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우연히 하늘 위에 무지개는 저희 뭐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여행 가는 길 2집 팀원 중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암투병 중이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뭐 다른 걸로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도 없어서 곡으로 좀 위로를 해 드리자. 그래서 이제 만든 곡이에요. 우연히 하늘 위에 무지개라는 가사도 있고요. 야, 참 작곡을 한다는 거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식 축가도 그 결혼 축하하는 마음으로 곡을 만들어주고 네. 이런 또 치유에 대한 네. 걸 메시지 담아서 곡을 그 사람만을 위한 곡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야, 작곡이 네. 너무 축복받은 우리 권혁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권혁 선생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 번개탄 TV 앞으로 올해도 잘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변함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권혁 선생님이 걸어가는 2022년도도 여러분들 함께 많은 축복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자 그냥 끝나려고 했는데 네. 잠깐만요. 네. 그 뭐죠 이제 오한방 하나만 정하고 아, 예, 마칠게요. 예, 예, 예. 원래는 그냥 끝나야 되는 건데. 아 예. 자 골라주세요. 네. 어 권혁의 네버 엔딩 스토리가 네. 있고요. 그다음 최윤정 선생님의 맑고 깨끗한 동심으로. 네. 또 정경아님의 오카리나의 애니오 모리꼬네. 네. 그다음 김하정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연주. 네. 그 이양 집사님의 위로와 힐링의 선물. 네. 근데 저는 제가 정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네. 아니 그 우리 박수쌤이 정해주셔야 돼. 저는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네. 오카리나의 애니오 머리꼬네. 네. 아, 요걸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사심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네. 다른 분들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카리나 방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다음 주 3시 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권혁 선생님. 네. 예. 오한방 예, 뭐라고요? 아, 자, 죄송합니다. 오한방 오늘 CD 선물해 드릴 겁니다. 주소. 오한방 어떤 정경화 님께서는 그 번개탄 TV 카카오 채널 플러스 친구의 번개탄 TV로 주소 인적 사항 좀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혁 선생님, 네. 두 시간. 네, 아유. 어떤 분 두 시간 동안 했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재밌었어요. 아. 네, 앞으로 더 번창하는 네. 번개탄 TV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